오늘 이렇게 모처럼 바쁜 일요일날 이 장학금 수요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곧 정만수 선생님과 이지용 할머님의 장학금 수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학금 수요식에 대한 인사 말씀 및 장학금 소개에 대해서 장학위원장님이신 죄송합니다. 인사 말씀 및 장학금 소개와 또한 장학금 취지에 대해서 우리 민족학교 이사장님이신 이희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랜 동안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 오신 정만수 이주영 장학금 수요식의 제1회 첫 번째 수요식을 오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들리죠? 예. 더 크게 더 발성학적으로 좀 해야 네, 이 장학금은 일평생을 청년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여 오신 고 정만수 선생님과 이주영 할머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작년인 94년에 마련되었습니다. 두 분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고 조국과 민주 사회를 올바르 이해하며 또 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동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동포 청년들을 키우는 데 그 뜻을 두어오셨습니다. 그동안 두 분은 민족학교의 저희들 모두에게 매일매일 노구를 이끄시고 거리에서 깡통을 주어서 저희를 도와주심으로써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는 그 진념과 정성이 어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를 솔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정만수 선생님은 저의 곁을 떠나셨지만 부인 되시는 이주영 할머님께서는 아직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고 정만수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분의 뜻이 오래오래 민족의 젊은이들을 키우는 민족학교와 함께 하기 위하여 두 분의 뜻을 기리며 장학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장학금은 몇몇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주소 모은 깡통 하나하나에 어리 담긴 모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 마음에는 그 어떤 큰 장학재단에서 주는 거금의 장학금보다도 더 큰 어리 담긴 우리 후대의 사랑이 담긴 후원이라고 생각하고 더 그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길가의 친구는 한 개의 알루미늄 깡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또 주책스럽지만은 어디에 모임에 가서라도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그 깡통들을 갖다가 그 플라스틱 백에 주워 모으면서 돌아서는 제 마음은 제가 한 10년을 그렇게 해왔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해왔셨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제 그 생활에서 1분 1초만이라도 그 여러 동포 사회를 생각하고 또 뜨거운 조국을 생각하고 젊은 여러분들의 함께 할 수 있는 제 마음이 좀 해이해지는 제 마음에 큰 채찍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의 자세는 청년들에 대한 사랑과 뜨거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또 먼저 선수 모범을 하여 주신 우리 고 정만수 선생님과 이지영 할머님의 뜻이 없이는 시작될 수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면 신청자 가운데서 두 분만을 택하였어야 했던 저희 모두의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도 대신하여서 전달합니다. 저희의 이런 마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서 더욱더 많은 동포 청년들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장학금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에 이 장학금을 갖게 되신 홍성철 씨, 또 윤영주 씨,
축하드립니다. 예, 정무완수 선생님과 이지용 할머님의 뜻이 또 저희 모두의 사랑이 오래오래 두 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두고 그 주기를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그 선생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인의 삶을 소개해 주신 분은 우리 장학위원장님이신 최진환 기사님 되시겠고요. 이어서 또 정말 주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가 있으면 청년들께서 노래와 시를 시를 읽어주는 그 시간을 또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제 이름은 최진환입니다. 오늘 뜻깊은 장학금 수여식에 이지영 할머니 모시고 앉아있는데 그 정만수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제가 정만수 선생님을 처음 배운 건 1979년 쯤 됩니다. 그 후로 같은 아파트에 그 저희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웃에서 계시기 때문에 비교적 자주 만날 수 있었고 민주학교에 나오나 또 일요일날 교회에 갔으면 늘 만나시던 그 선생님이 지금은 여기 안 계시고 여기 가셨대요. 근데 가신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다고요.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글쎄 무슨 말씀을 해야 좋을까 조금 내 나름대로 참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몇 년에 태어나고 뭐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은 제가 돌아가셨을 때 그 추도식을 추도사가 이거 제가 한번 손질을 맡은 적이 있는데 신문에 발표가 되었어요. 웨스트 저널에 정만석 선생님 영전해 드립니다 하고 조그마한 글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카피가 깨끗이 나오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카피를 부탁했더니만 너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 줄 수는 없겠고 필요한 분만 카피해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만수 선생님을 빌리는 그 시간에 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191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45년 해방되실 때까지 별로 교육을 받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살 때 이발사가 되셔가지고 그 이발사 노릇을 들어가실 때까지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주 그 자랑스럽게 천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남 4년간 그 장인들이 있는데 그 1인 1기 교육으로서는 이발사 이상 가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딸들에게까지도 이발사가 되라 라고 아주 강요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딸들이 다 이발사가 되신 분 지금 없고 끝나 하여튼 다 훌륭하게 대학도까지 졸업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이발소를 자기 개인의 영업만을 위해서 하시지도 않고 주로 대학군에 이발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을 만나서 배울 수 있어 좋고 또 도서관에 있어서 가서 배울 수 있게 좋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발소이다 보니까 이런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노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아주 향하게 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고 또 자기가
그리고 같이 일하던 여러 조합이 있었는데 그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깊은 애정과 또 이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격려 말씀도 하고 그렇게 사신 걸로 압니다. 일제 때는 감옥에 가서 고생도 좀 하셨고 해방 이후에 함석헌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는 아직도 거기에 흠뻑 취하셔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계시던 그 농장을 시안 농장을 야하고 그것도 이제 큰 뜻에 바친다 해서 한국 앞에 이제 내놓는 일이 있었고 막 그렇게 사셨던 분이죠. 그분은 늘 제가 저하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지금 얘기를 두 가지 중에 맞춰서 얘기하려고요. 첫째는 종교 문제입니다. 우선 종교. 그분은 그분만 척하다고 내가 진짜 다 그분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또 미국에 오셔가지고도 퀘이커 교회 다녔습니다. 이제 차선님도 계신 거여서 저도 이제 퀘이커 나가보니까 와일드 워크에서 이제 주로 모임을 태우고 왔다 갔다 했는데 퀘이커라고 하는 교회가 그래요. 그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부인합니다. 초월했다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기독교 교회에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되시고 우리를 구세주시고 모든 게 다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또 부활했고 교회에서 강요를 하고 있는데 우리 퀘이커들은 그런 걸 조금 그런 도구말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마 선생님도 보면은 훨씬 그런 정마 선생님은 좀 기독교 전통신앙을 벗어나서 가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여러 가지 뜻이 맞지 않아서 좀 비방도 받고 했겠지만도 지금 우리가 이 정마 선생님하고 살아서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선생님에게 또 뜻은 말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교회 가면 그 목사님들 일부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그러고 뭐 좋은 말을 다 하죠. 하지만서도 어떻게 어떤 문제 생기면은 장로하고 목사 타고 또 강가지가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뭐 관계생활 속으로 차지하겠다고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다하는 그런 예를 최근에도 지금 로스앤젤레스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뭐의 참 종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시안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세워가지고 노자 공부하고 장자도 공부하고 하는 것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진리는 어떻게 보면 다 동서양이 조금씩은 다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큰 산에 오르려 그러면, 산꼭대기에 오르려 그러면 그 길이 말이죠. 동에서도 있을 수 있고, 서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남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트레인이 다 다르죠. 그러나 어떤 그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올라갔을 때 원서를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정 선생님은 어떤 그 특정한 기독교 그 길 종교에 매이지 않고 진리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사실 분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민주학교에 오셔가지고 우리들과 같이 행동을 하시면서 심지어 백두산에까지 가셨고 또 배화관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관미고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시위를 많이 했죠. 그러나 이 선생님 마음속에는 늘 남북의 통일이 곧 세계의 통일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것이 곧 세계 통일을 가져오는 가장 첩경이다 하는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한 신념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함석헌 선생님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거기에서 온 영향이겠죠. 함세 선생님이 우리 역사는 시공창 같은 역사다. 그날 이제 여왕이 순화를 잡고 있다든가, 또 이 남북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도 세계 모든 악의 다 그 모여드는 거죠. 시공창이니까 하수물이 다 한 곳에 모여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악, 사회주의의 악, 뭐 온갖 세계적인 그 악이, 악의 세력이 우리 한국이라고 한 삼천리반도 38선을 분비를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다 몰려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생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탁 터져가지고 통일이 된다. 그때는 그야말로 이 모든 세계적인 모순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그건 우리들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이 갈라진 뒤 국민이 꼭 모순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힘으로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늘 4대 강국을 원망해 왔지만도 지금은 어느 정도 모든 그 주요 정세가 바뀌어져가지고 어느 한 나라가 특별히 우리가 통일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없지만서도 아직까지 남북은 서로 어리렁대고 예, 하나의 통일로 통일의 길로 내지 못하고 있는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 원인을 옛날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뭐 정의 종교만이 옳다고 한다고 보게 되면 그 종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사실 이 남쪽에서도 이 당군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당군들 우리가 모셔야 된다. 이 당군만이 우리의 민족 종교고 다른 건 다 외래 종교다. 그렇게 생각을 공자의 가르침과 석가의 가르침과 그 노자의 가르침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 그 비절이 있습니다. 이 날랑 위라고 하는 그 비서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그 좋은 종교를 우리가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남북 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떻겠는가. 아마 선생님이 살아계시더랬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 선생님은 그 이 사상적인 건강을 따져 올라가게 되는 말이죠. 감성원 선생님, 또 그 외에 유영모 선생님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우리 개인의 영생공단만 왜 하는데, 뭐,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족을 통일하는데 어떤 종교가 가장 큰 힘이 되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 그 두 가지 점을 저는 오늘 이 정대님 돌아가신 지 5주년 또 이 정마 선생님하고 이중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좌학금을 수여하는 이 마당에 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기 한국일보 기자가 와서 하는 소리 하고 어떤 기범이 있어가지고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좌학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사실 그렇죠. 뭐 노벨상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뭐 세계 평화를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만 깜통들참 아까 이길주 이상이 말했지만 모아가지고 그 이름만 잠깐 빌렸을 뿐이죠. 해서 우리가 민주학교에 있는 한 아마 해마다 한 번 행사를 계속해 나간다 하면 그게 아주 좋은 행사가 될 것으로 합니다. 우리 정마 선생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 이중 할머니도 기뻐하실 줄 믿고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부
떠밀려서 왔더라도 떠밀려 살지 않기 위하여 씨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새 마음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5000년의 쓰라린 역사 꺾이지 않는 질경처럼 이 땅의 자랑스러운 코리안으로 수많은 형제들의 어깨를 짚어 당당하게 거대한 이 대륙에 꿋꿋이 서기 위하여 튼튼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야 한다. 있는데 저한테 쫄짜한테 미미셔가지고 예 쫄짜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사람들을 심사할 때 제일 처음 본 것이 이 정만수, 이지영, 장학금 재정 이 취지 목적에 맞는 사람이 첫째 우선이었어요.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전부 다 배제하는 거죠. 예, 얼마나 삶의 자세가 정만수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것처럼 바르고 깨끗하게 살 자세가 되었는지 살아오는지 그리고 동포 사회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가장 첫째 주목적이었어요. 그것을 1차적으로 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부합되는 사람들을 예, 면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 대학생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똑같은 조건이라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삶의 자세라든가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에세이에서 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예, 신청할 때가 에세이를 써내라 했는데 그 에세이 그 부분을 또 많이 참작했어요. 그리고 성적도 시하고 홍성철 씨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이주영 할머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장학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나와주시죠. 내가 가만 앉아 생각하니까 나는 한국에 반을 끝나도 못한데 여러분이 다 협력해서 이렇게 하시게 하셨으면 이거 내 세우면 날 내 세우니까 난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제1회
정만수, 이주영 장학금, 윤명주. 위 학생은 민족을 사랑하고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학생으로 이 장학금 재정의 취지와 목적에 합당하기에 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1995년 2월 26일 민족학교 이사장 이길주. 나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라서요. 무슨 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왔어요. 거기 와가지고 영경님이 처음에 그 월패를, 그때는 월패가 내가 79년도였는데 80년대부터 월패를 주더라고요. 아, 그걸 받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거 나를 이렇게 먹고 살아나가서 이거 월패를 주고, 아, 그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데, 이제 영감님이 한번 그러고 하세요. 이거 밥값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나가서 주는 거 뽑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무슨 뭘 밥값을 해야 되겠느냐고 이제 그러고 하세요. 밥값을 뭘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은 깡통 하나라도 주어서,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다 이제 기장을 하고도, 연민족협회는 이제 서류가 통하게 되니까, 그게 주는 것보다, 민족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나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영감님도 그래요. 그렇게 그 말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천수대님이 그걸 국민회장을 그만두게 돼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정말 애국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내가 실제로 애국자를 적어보니까 한국에 일본 사람이 비유만 맞춘 사람이지 진짜 애국을 내 민족을 내 조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별양 없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참 그래 민족의 교수는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아유 그냥 고마운 생각이 그렇게 들고 해서 그래 이게 시작한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영광을 이렇게 받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번에는 이번 장학금을 받은 수상자 두 분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홍성철 씨, 다음에 윤민규 씨 이렇게서 순서대로 나와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저희 시버클리 대학 졸업반입니다. 경제학과고요. 홍성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장학금은요 제가 받아보기도 처음이고. 들어보기도 처음입니다. 근데 그래서 참 제 일생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장학금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두렵기도 하고 부담이 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격이 없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뜻으로 알고 이 장학금이 취지나 그 다음에 장학금이 마련된 그런 헌신적인 어떤 그런 자세로 동포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 이중 할머님이나 이제 고 정만수 할아버님 또 이 장학금 마련해 주신 그런 민족학교 그런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NLCC 칼리지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윤명진입니다. 저기 처음에 이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그렇게 별로 깊은 그런 고민 없이 신청을 했는데요. 점점 시일이 지나면서 그 고 정만수 할아버님과 이지영 할머님의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민족의 그런 취지들을 듣고 나서 제가 참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돈을 갖게 됐는지 또 그런 돈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귀하신 뜻을 제가 함께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감동스럽고 고맙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이 돈을 받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세요? 야, 닭콩 나와.